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 의롭게 살라, 하나님의 의로우니 너희도 의롭게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결단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바로 살인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의롭고 선하고 착한 행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살인자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 때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이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림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걸 깨달아 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공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세상의 저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걸 깨달아 안다면 이것 또한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복음의 열매 안고 그 생명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음이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만약에 세상의 전쟁이라면 숫자로 하는 전쟁이고 힘으로 하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힘과 우리의 어떤 그 어느 노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러주신다는 것이죠. 선교 현장에서 10년을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 힘, 내 방법으로 선교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선교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임을 깨달아 알 때 그때는 선교가 쉽고 자연스럽고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참 선교는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이고 또한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옆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의 선교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금들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군사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러 나아갈 때에 이 네 가지의 종류에 해당되면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그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의 과실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자. 약혼을 하였는데 아직 결혼식을 하지 못한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 겁내는 자. 그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군사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자. 우리의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라는 깨닫고 쟁기를 잡고 땅을 기경하는 우리의 사명은 앞을 보고 땅을 기경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기경하며 복음의 씨앗 뿌린다는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전쟁에 나아가면서 두려워 떠는 자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서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금에 날이 서지 못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 연구하며 우리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복음의 열매 없는 자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주님의 군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혼식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자, 약혼식을 하고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약속만 하고 아직 행위로 삶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원하며 약속하며 나아갔지만 그것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 곧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지 못한 자,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리고 떨리는 자,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적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 이스라엘에서 나아온 자들이 바로 군사들이 3만 2천 명이 기드온과 함께 전쟁하겠다고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나왔을 때에 그때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죠.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죠. 그때 기드온이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밖에 남지 않았죠. 그 만 명 가운데도 자기가 군사임을 주님의 군사임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훈련 중에도 물을 마실 때에도 자기가 군사의 그 정체성 깨달아 알고 남은 자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을 통하여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전멸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군사된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의 금에 양날을 예리하게 갈아낼 줄 알며 또한 우리의 입으로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쟁기를 잡은 자들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들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화평을 전하라. 샬롬.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 믿는 자들 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들을 받아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화평을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칼로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죽음으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쟁은 멸망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먼저 화평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며 그 복음의 말씀에 엎드리는 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산에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죽음으로 발견되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연약한 자, 여자들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또한 그 가운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들, 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리는 자들, 또한 나에게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구하는 자, 참 평안을 구하는 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에 그림자기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빛을 사모하는 자는 빛으로 나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군사되어 이 복음의 말씀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 화평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찌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설지니라.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과목은 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임을 또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또한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았다는 깨닫고도 아직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그 마지막 그때가 되어져 결국 찍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 나를 예리하게 만들어 그 말씀의 검 들고 말로만 입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그 열매를 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군사가 되어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멸망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고 우리가 쟁기 잡은 자들로 복음의 말씀 잡은 자들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앞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의 열매의 그 생명의 열매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군사임을 그 정체성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양날선 말씀의 검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열방 가운데가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 치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말씀, 그 화평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날 우리가 빈손 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 생명의 열매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